큐 액션.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빨리. 말해줘요. 네. 안 주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단풍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하하하하. 아, 목소리가 되게 청량하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뀌세요? 네. 어, 바뀌신데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아니요. 저 집이에요.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 아 단풍님이 그분이신가? 캐나다? 네, 저 단풍국. 네, 단풍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는 메이플국. 네, 맞아요. 오, 메이플은 낙엽인가요? 네. 아니, 그 아, 지금 캐나다는 네. 몇 시예요? 지금 새벽 6시요. 어, 그 캐나다에서 귀신 나온다면서요. 아, 귀신이 아니고 요정이 나오겠죠? 아, 요정.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요정도 요괴과라는 거?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 요괴과? 예. 어, 그죠, 그죠. 아니, 근데 그 당직기 신청해보신 생각 없어요? 제가 그 기가 막힌 무당 하나 알고 있는데. 아, 다행히 저희 집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까비. 아, 아니, 캐나다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5년 좀 된 것 같아요. 5년 네. 6년 정도. 네. 오, 아 그럼 그 캐나다가 그 네. 시집 가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 원래는 이제 놀러 왔다가 네. 남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그러면은 캐나다도 지금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나요? 어, 맞아요. 오, 지금 그래서 네. 대부분 회사들이 다 지금 휴가예요. 보통 네네. 크리스마스 주쯤 해서 한 2주, 3주 정도 쉬거든요. 그래서 네,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오, 진짜 좋다. 아니, 2주, 3주를 휴가를 줘요? 회사에서? 네. 뭐 어떤 회사들은 보통 뭐 지난주부터 쉬는 곳도 있고 이제 일이 있으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한 이번 주부터 2주는 쉬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아. 이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렇죠. 오, 우리나라는 너무 좋더라고요.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는 많이 쉬네요. 아, 어, 네. 여기는 아. 잘 쉬고 잘 이렇게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어가지고 그게 좋아서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무튼 되게 저도 한번 캐나다 가보고 싶네요. 좋은 나라네요. 안 그래도 여기 네. 정신병원 하나가 이렇게 되게 막 귀신 나온다 소문이 좀 있어서 네네. 아 이거 재보해 볼까 했더니 재개발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까비. 네, 아쉽더라고요. 네. 재개발 중이라고. 네. 그래요. 혼도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혼도가.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귀신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좀 슬프네요. 네. 아, 그나저나, 우리 단풍님 또 오늘 처음 네. 사연을 신청해 주신 거잖아요. 어, 맞아요. 저 처음이에요. 맞아요. 제가 잘 맞췄죠. 그래요. 우리 그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좀 긴장돼요. 네. 네. 너무 긴장하시고. 아, 근데 한국은 그러면 언제 들어오세요? 아, 저번 달에 갔어요. 김치 좀 들고 가셨나요? 아, 김치는 네. 이게 안 좀 포장이나 이런 게 조금 냄새나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안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 먹으라고 가서 그래서 비법만 배우고 왔습니다. 아, 비법. 그래요. 아니, 한국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이번에 네. 그래서 한 세 달 정도 이제 휴가 잡아서 이번에 올해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국이 이런 말 하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살기는 좋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해외를 좀 몇 번 나가봤는데 많은 곳에 가본 건 아닌데 한국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답답해요. 이런 말 하면 뭐라 하실 수 있는데. 답답해서. 네. 뭔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그 단풍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단풍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큐 액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사건들이거든요. 우선 서울로 와서, 이제 3층 집이었는데, 3층엔 주인집이 살았고, 2층에 저희 이제 새 들어 살았고, 1층에 이제 또 누가 살았는데, 제가 한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잘 놀다가, 하루는 이제 집에 제가 뭘 두고 왔던 거가 이제 기억이 나서 친구들한테, 나 금방 갖고 올게. 하고 이제 집에 혼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 사진이 이렇게 있고, 절에서 쓰는 그 스님들 묵주 있죠. 이제 묵주가 길어서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감아져서 이렇게 위에 걸려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이제 부모님 사진이 걸려있는 그 묵주를 제가 그냥 무심코 딱 봤는데, 진짜 이게 갑자기 막 널뛰기를 하듯이 묵주가 막 파르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랐던 건 기억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야? 이거 나한테 일어나는 게 맞아? 이거 나한테 왜 일어나지? 그러다가 그 놀라움이 점점 무서움으로 느껴지면서 본능적으로, 이거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그대로 몸을 천천히 돌려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진짜 뛰지도 않고 속에서는 막 심장이 떨리는데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딱 잠그자마자 친구들한테 막 달려가서, 야,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같이 한 번만 집에 들어가 주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막 묵주가 막 움직여. 막 이러고는 친구들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묵주가 왜 움직였나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쳐다봐서 뭐내 눈에 뭔가 레이저빔이 나와서 뭐 묵주가 움직였나 막 이런 생각을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제가 묵주를 진짜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근데 당연히 묵주는 너무 멀쩡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아너 거짓말쟁이네, 야너뭐 거짓말해 하고 이제 저를 막 거짓말쟁이 이제라고 놀렸고, 이게 아닌가? 근데 나 분명히 봤는데, 막 이게 묵주가 진동이 아니고 미치듯이 막 널뛰기를 하듯이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싫어하겠지만 엄마한테 꼭 말해야겠다 싶어서 엄마가 오시자마자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 저거 어디서 났어? 묵주 어디서 난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샀어. 아니면 누가 주셨어? 뭐 스님께서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묻는데, 그건 왜 물어봤는데? 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되나 이거? 아니, 나 이거 사실, 엄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나 아까 막 내가 봤는데 묵주가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였어. 했더니 엄마가, 너 헛것 봤다고, 너 절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 꾸중을 들었어요. 너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 앞으로 거짓말쟁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거 절대 아는 척 하면 안 돼, 못본척 해야 돼 하고, 또 이제 꾸중을 듣고,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이제 생각해서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살아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상한 일이 조금 생겼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거실에서 학습지인지 이제 숙제를 하고 이제 엎드려서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제가 무심결에 딱 봤는데, 키가 진짜 이게 크고 검은 형체, 이제 옷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검은 형체였는데 키는 확실히 컸어요. 근데 눈이 진짜 크고 동그란 아저씨가 딱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막 비비고 다시 봤는데, 다행히 이제 그 아저씨는 없었는데, 저는 이제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그 동그란 눈. 그 동그란 눈이 그 아저씨도 나랑 눈이 마주쳐서 놀란 느낌? 여기 아닌데? 하는 잘못 들어온 느낌을 좀 받은 느낌이, 제가 놀라서 눈이 좀 커진 느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게 뭐 저승사자인지 뭔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저승사자가 뭐 갓도 쓰고 뭐 하얀 피부에 뭐 입도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형체는 남자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갓은 쓰지 않았고 그냥 검은색 형체였거든요. 그래서 눈만 또렷이 기억나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또 이런 말 하면 너또뭐 이상한 거 봤네, 막 혼날 것 같아서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에이, 나 헛것 봤어. 하고 이제 모르는 척을 하다가 1학년이었나 하면서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 주변에 막 경찰이 있고 막 아주 동네 분들 막 다 나와 있고 막 엄마도 나와 있고 3층 주인집 아줌마 나와 있고 막 그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층에 2층엔 저희가 살았고 1층에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어린 딸아이랑 이제 새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 옷 주변에 좀 피가 묻어 있던 것 같고 집 입구 쪽에 막 피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게 언뜻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줌마가 손을 이제 붕대를 감고 다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궁금하잖아요. 막 어른들이 막 어수선하고 해서 뭐지 했더니 엄마가 저를 보고 너 빨리 들어가라고 보지 마 들어가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얼른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다가 엄마가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 1층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그래? 했더니 엄마가 또 몰라도 된대요. 전 맨날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알려주지 궁금한데 하고 있는데 엄마가 몰래 그 친구분이랑 전화하는 거를 제가 몰래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층에 강도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강도가 이제 돈만 가져가면 될 것을 이게 이제 어린아이까지 좀 해코지를 하려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언니가 이제 온몸으로 이제 막다가 칼을 이제 손으로 잡았대요. 그 지키려고 얘기를. 근데 그러다가도 그 언니도 크게 다쳤고 아이도 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결국 그 아이는 이제 하늘로 갔고 그 후에 다행히 또 둘째가 바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 끔찍한 곳에 계속 있을 수 없다고 하셔서 이제 바로 한 몇 개월 안 돼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서둘러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봤던 그 검은 형체가 혹시 저승사자인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 집에 왔는데 나를 보고 놀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던 건가? 아니면 원래 1층을 가야 하는데 잘못해서 2층으로 왔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던 건가? 막 별의별 생각에 막 다 드는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한테 너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궁금해서 엄마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엄마 좀 기분이 좋아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무심결에 엄마 나 화장실에서 검은색 이상한 아저씨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또 진짜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어디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지 마 하면서 막 얼버무리더라고요.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나 자꾸 이상한 소리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진짜 제 인생에서 정말 저한테는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2학년, 3학년 때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잠을 자다가 저희가 이제 안방에 아빠랑 엄마랑 저랑 이제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잤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문득 이렇게 깼는데 그때 시간이 한 1시, 2시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집 밖에서 진짜 이거는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악기로 연주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악기가 바깥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시끄러우면 주변에 한두 명은 깰 테고 조용히 하라고도 뭐 할 텐데 근데 이게 창문을 닫고 있는 우리 집에서도 그 음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한 몇 분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하고 멜로디도 너무 아름다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음악 소리가 도대체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집에 그 방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저기를 나가려면 어두운 거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실 밖을 나가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무서웠고 어두워서 근데 제가 좀 워낙 호기심 천국이어가지고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으니까 자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음악 소리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를 깨울까 차라리? 엄마를 깨우고 같이 나가면 덜 무섭겠지? 하고 이제 엄마를 깨우려고 하다가 엄마가 또 나 혼낼 거라 생각하게 드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나가서 그냥 어디서 음악이 나는지만 확인하고 들어오자 하고 제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나에게만 들린 소리면 어떡하지? 이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는 거라면? 엄마가 절대 이상한 거 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들어도 아는 척하지 말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바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잤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신기하게 뭐 이상한 형체를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던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혼내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제가 정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실 그 저희 친할머니께서 무속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다치셔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 퇴송굿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도 기독교로 완전히 바꾸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엄마에게 절대 무속적인 거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대물림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한번 엄마 꿈속에서 한번 나오셨대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옥색 한복을 진짜 예쁘게 차려 입으시고 징이랑 뭐 장구 이게 음악하는 그 장구랑 그리고 상다리가 정말 부러지도록 크게 음식을 차리고 엄마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 왜 또 나를 이런 것도 시키시나 하고 이제 따라 산길을 막 계속 깊숙이 한참을 가다가 어느 무덤 앞에 딱 그 서셨대요. 그리고는 상 음식상을 차리고 엄마한테는 징을 치라고 주고 할머니는 계속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엄마한테 이제 징이랑 뭐 악기, 장구 이런 거를 다 들고 저기 저 벼랑 끝 보이지 않냐. 저기서 악기를 그냥 다 그냥 버리라고. 그 대신에 가는 동안에 절대 돌아보지 말고 그냥 즉 바로 가서 버려.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뭐 얼떨떨하게 그냥 이렇게 벼랑 끝으로 이제 걸어가시고 딱 그 벼랑 앞에 딱 서니까 할머니가 진짜 큰 소리로 버려! 지금 빨리 버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바로 꿈을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고 저희 가족도 다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와. 새해에도 항상 하시는 일 다 승승장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